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정도 공부하실 건데요. 일단 재고자산의 의의, 취득원가 결정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수당량을 어떻게 정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모손실, 평가손실이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가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입의 기본 사항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완전 생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재고자산의 의인 및 취득원가 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매입을 통해서 발생한 것을 얘기합니다. 매입. 그래서 회사가 장사하기 위해서, 그죠? 뭔가 팔기 위해서 뭔가 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의 기운을 올리기 때문에 일단 매입이라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거죠. 네.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차변에 뭐 상품이나 원재료 그리고 대변에 현금 뭐 이런 식의 붕괴가 발생을 하죠. 이때 그 상품하고 원재료의 금액이 얼마쯤 될 것인가 이제 그걸 보자는 건데요. 일단 여기 정의는 뭐 처음에 나와 있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일단 판매를 위해서 보유한 거 판매. 예,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는 자산 있죠. 예, 뭐 이런 것들 재고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원재료나 소모품 뭐 기타 뭐 있겠죠.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판매. 예. 그다음에 종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의에 나와 있는 의도가 지금 의도. 그래서, 재고 같아 보이지만, 재고가 아닌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크게 한네 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다 이제 기타 등등등을 붙이시면 되고요. 참고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경우 원가 파트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정의만 일단 적당히 알고 지나가시면 될 건데요. 원재료는 이제 투입할 겁니다. 투입할 거. 그러니까 가공을 하기 위해서 투입할 어떤 재고를 얘기하고요. 제공품은 미완성된 걸 얘기합니다. 미완성. 그 제품은 완성된 걸 얘기를 합니다. 예. 상품은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재고자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원가 보세요. 취득원가. 그러니까 붕괴할 때 얼마를 기재해야 되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차별의 상품 원재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일단 그 매입의 기본 사항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요. 순수 취득금액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빼는 것도 있었죠. 그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예, 요걸 감안해서 취득원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IFRS에서는 약간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매입원가는 저희 매입 활동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에서 매입 할인 등을 빼죠. 거기 이제 애누리 환출 같은 거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비용을 더해야 됩니다. 부대비용이 뭔지 아시죠?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각종 항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환원가는 요건 이제 원가 회계 쪽에서 나오는데 재료를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투입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뭐 블라블라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예. 취득원가의 정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매입의 기본 활동에 나왔던 공식하고 거의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니까, 그건 원가 얘기 쪽 가서 공부하시죠. 그리고 이제 IFRS에서 얘기하는 뭐 부대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감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요. 뭐 매입 할인, 리베이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장려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입 할인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뭐 부대비용에 보면 관세, 그죠? 환급 못 받는 겁니다. 환급 받는 거는 제외입니다. 어차피 금액이 줄어드니까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빼고요.
뭐 관세, 운임, 뭐 하용료,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환원가는요, 원가회계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기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그죠? 예.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 항목이 뭔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정의에 충족되면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처리. 즉,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운반비라든지 아니면 뭐 임차료 이런 것도 처리하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 있죠. 물건을 만들다 보면 재료나 인건비가 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딱 맞게는 안 되거든요. 사람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딱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조금 빗나갈 수가 있긴 한데요. 그거 말고, 아, 그런 건 이제 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엄청 이제 소위 삽질한 거야. 엄청 실수한 거. 그래서 이제 낭비된 부분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놓으면은 그 제품의 원가, 상품의 원가가 너무 커지죠? 잘못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 원가. 보관은 물건의 판매 제조하고는 무관한 부분이에요. 그후 단계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다만 후속 단계 투입 전 잠깐 스탠바이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연속적인 어떤 그 생산 공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통상적인 보관원가는 제조나 구입하고는 좀 별개 활동이니까 이런 건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간접 원가, 애매한 비용 있죠? 판매 원가 이런 것들은 재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분계 예시. 일단 매입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분계가 되고요. 팔리면은 매출원가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좀 나올 때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 대신에 차변에 매입을 쓸 수도 있죠. 이건 되게 이론적인 부분인데 혹시나 이제 또 매입이 나오면은 아 상품, 원재료 이런 것들의 대체 계정이구나, 이론적으로 쓰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상품 원재료 보통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넘어가죠. 상기업의 재고자산 흐름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는데 제조기업 관련 내용은 원가 쪽에서 공부하십니다. 저희 원가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야기 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상품을 구입한 다음에 팔거나 안 팔거나 이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팔리면 매출원가고요. 만약에 다른 데 썼다 이거죠? 그러면은 타계정 대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한 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남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수량 차이나 품질 차이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차감하고 재고자산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포괄손익 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렸거나 그 외에 뭐 쓰이는 부분 있고 남아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가치가 떨어진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 보실게요.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결정 방법인데요. 수량 결정하고 단가 결정하고 다르니까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대부분 수량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총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뭐 회사 가지고 있는 재고가 뭐 ABCD가 있다 이거죠. 그럼 A 재고는 100개에다가 금액 1000, 그래가지고 10만 원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뭐40 곱하기 5000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각 재고 아이템별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판매 금액, 즉 매출원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말 재고도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죠,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재고자산은 크게 수량하고 단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적는 걸 중요시하는 거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세보는 실사를 중요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팔린 거가 안 팔린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가 결정법, 단가. 똑같은 물건을 사고 팔아도요, 가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물가가 올라요. 예, 물가가 오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고 팔때 가격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봐야 되는데, 일단 일일이 단가를 추적하는 개별법이 있어요. 이건 제일 정확하죠. 근데 제일 복잡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입고된 게 먼저 나가는 원칙,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요건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기말 재고가 실제 금액, 실제 시세에 맞게 계산이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이 있는데요. 후입선출. 이거는 선입선출과 반대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후입선출 같은 경우는 그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이 있어요. 평균법. 순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니?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자. 뭐 이런 논리입니다. 간단하긴 한데요. 딱히 이걸 왜 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밖에 답을 할수 없습니다. 입고하고 출고 순서가 좀 애매하면요. 그냥 이걸 쓸수 있고요. 입고 순서, 출고 순서가 약간 명확하다 이거죠. 그럼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IFRS에서는 후입선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후입선출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왜안 쓰는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안 써요. 그리고 후입선출법을 쓰게 되면은 이익 조작도 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얘는 안 써요. 시험에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쓰진 않지만. 그리고 요세 가지는 쓰는데, 뭐, 요거 아니면 요게 그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요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일단 수량 결정법입니다.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는데, 계속기록법은 판매된 거를 차감을 하는 거예요. 판매된 거. 입고는 무조건 적어야 되거든요. 입고를 안 적으면은 처음부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입고는 적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물건 넘어온 거, 그다음에 올해 산거 있죠?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판매된 거를 기록을 해요. 그럼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게 보이겠죠, 그죠? 뭐, 100개를 사서 70개를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장부 보고서, 아, 30개가 남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더하기 당일 순매입액 빼기 판매 수량은 기말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좀 집중하다 보시면 돼요. 판매 수량. 이쪽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반대죠. 창고에 남아있는 걸 세가지고 팔린 게몇 개냐? 이렇게 약간 역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 이론에서는 보통 실질적 조사법을 많이 쓰는데요. 매출액과 공식도 이거랑 비슷하죠? 기초재고액 더하기 당일 순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액. 그럼 매출액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 조사법을 좀 회계 이론 쪽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에서는 두 개를 섞죠. 하나만 쓰게 되면은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수량결정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단가 결정의 의의 이렇게 나왔죠. 수량결정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하는 법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격이 다 동일하면은요, 그러니까 시점에 관계없이 가격이 동일하면은 뭐 이걸 쓰든 다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물가가 변하니까 이제 보통 올라가니까 가격 단가 결정법을 다르게 쓰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선택에 따라서 그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 금액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 재고자산별로 일일이 확인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가정을 둔다는 겁니다. 약간 가정이 가정. 딱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게 좀 애매하면은 적절히 방법을 써가지고 단가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개별법을 쓸수 있습니다. 개별법이라는 거는 일일이 다 추적을 하는 거죠. 장점이 있어요.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수량이 적고요, 단가가 크다면은 개별법을 쓰는 게 나아요. 굳이 순서 따질 필요 없죠, 그죠? 예. 귀금속 관련돼 가지고 쓰는 방법인데 단점은 뭐예요?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자가 원가를 조작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거 팔았다고 뻥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공통 비용을 임의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는데 그거를 좀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맨 처음께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자가 판매된 재고자산 원가를 조작하기 쉽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ABC가 있었는데요. 원래 C를 팔았어요. 그죠? 근데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B를 팔았다고 이제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선입선출 같으면은 C가 먼저 나갔다. 그럼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근데 개별법은 순서대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통비용. 이거는 원가 배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원가 배분. 그래서 원가 배분을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원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개별법의 장단점 보였습니다. 넘어가죠.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입선출이나 가중평균법 같은 게 나옵니다. 자, 가중평균법이 평균법인데요. 가중평균은 크게 이동평균하고 총평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은 수시로 평균을 계산하는 법이고요. 총평균은 기말, 마지막에 한번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재고자산별로 서로 다른 단가 결정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거면은요, 보통은 동일한 방법을 다 써야 되겠죠. 자, 선입선출법. 먼저 샀거나 만들어진 게 먼저 팔린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 재고는요, 나중에 생산된 거 있죠? 최근에. 그런 게 되겠죠. 장점.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공장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자재 창고나 기타 재료 창고 안에, 밖에 이런 게써 있어요. 선입선출 철저. 이렇게 돼 있고요. 군대에서도 선입선출 철저. 뭐 이런 어떤 항목들이, 그런 어떤 구호들이 그 보급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도요, 물건 진열이 선입선출로 돼 있어요. 유효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 즉, 약간 오래된 거는 앞에 있고요.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거 있죠? 그건 뒤쪽에 있어. 아마 마트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물건을 다 그렇게 진열합니다.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니까 그러겠죠. 완전 다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리고 개별법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순서대로 팔리는 걸로 보니까 그 순서를 바꾸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개별법은 순서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얘는 아예 순서를 정해버렸으니까 이 조작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기말재고가 최근 거니까 최근 어떤 시세에 맞게 돼 있죠. 그럼 기말재고 금액이 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좀 적게 나온다. 매출원가 금액이 좀 잘못 나온다는 거고요. 매출은 지금이고 원가가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의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 예. 요번 수익에 요번 비용, 요게 딱 기간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 그죠?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이익이 과대계상됩니다. 과거 원가가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가 적으면 이익이 높겠죠. 그죠? 예.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매출원가 줄어들어. 옛날 금액이니까. 그러면은 이익이 더 커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커지면 뭐가 증가하겠어요? 세금이 증가하겠죠. 세금.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가중평균법.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수시로 계산하거나, 그죠? 주기적이라는 건 보통 1년에 한 번, 기말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이고 총평균이다, 이거예요. 장점 뭘까요? 적용 용이합니다. 그냥 평균 딱 때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이 간단하게 될 거고요. 평균법을 쓰는 경우는 이제 재고 회전율이 높아서 순서가 별 의미 없을 때 많이 써요. 선입선출의 경우 순서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 나간 순서가 좀 명확해야 되죠. 평균법은 조금 불명확해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잖아요. 다 평균치를 때려버리니까 뭐 개별법처럼 뭐 순서를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죠. 단점. 수익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요. 대충 묶어서 하니까 판매가, 구입가 이거에 어떤 대응이 좀 어렵죠. 그리고 기초원가 있죠. 기초원가. 기초원가는 전년도 금액입니다. 그 전년도 금액이 올해 연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1년치씩 평가할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평가는 보통 1년마다 하잖아요. 재무제표 1년마다 작성하니까 1년마다 어떤 그 수익성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전년도분이 들어와 버리면은 정확하게 평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입선출 보겠습니다. 후입선출. 후입선출은 IFRS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나올 수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IFRS에서는 후입선출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후입선출은요, 선입선출이 반대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입선출의 경우, 매출원가는 최근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최근.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그리고 재고는 옛날 거라면 옛날 거. 선입선출하고 순서가 반대죠. 일단 비현실적입니다. 실제 물량과 일치해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고 옛날 재고를 그냥 썩혀두는 그런 방식의 관리법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옛날 거니까요. 시가가 적절하게 계산이 안 되죠. 그 얘기는 재무상태표 금액에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가가 오르는데 옛날 재고를 두면 되겠냐 이거죠. 이건 선입선출하고 좀 반대죠. 선입선출의 경우는 매출원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금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가가 상승하고요. 인플레이션화.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보다 크면은요. 후입 선출의 경우 이익이 감소해요. 그러면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매출원가가 최근 금액이잖아요. 그죠? 매출원가가 최근 금액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인플레이션화에서 매출원가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죠? 요때 산 게 원가가 돼요. 그럼 매출원가 올라가잖아요. 그 이익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 그죠? 이익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익이 내려가면 세금을 덜 내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세금 덜 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재고 수량이 더 커야 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크다는 건 뭐죠? 재고가 점점 쌓인다는 겁니다. 기말 재고를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많이 사면 되잖아요. 많이 사가지고 재고를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구매다 이거예요. 이건 회사에 어떤 타격이 있죠. 그 다음에 판매량이 급증한다요. 급증. 기말 재고가 커야 이익이 줄어드는데 판매량이 급증하면 이익이 대폭 증가한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세금을 더 내야 돼. 이익이 적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불필요한 구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많이 팔리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약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현재 수익과 현재 원가가 정확히 매칭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매출, 지금 원가. 그러면 수익 비용이 잘 대응이 됩니다. 시차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화해서 좀더 정확한 금액 산정이 되겠죠. 선입 선출의 장단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가가 상승하고요.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큰 경우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이익 세금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건데요. 후입 선출은 인정은 안 하지만은 장단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선입하고 평균 이야기 드렸으니까 후입도 이야기 드려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이 조건 하에서 계산해 보면은 선입선출법 하의 매출원가 제일 적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 제가 순서 써놨죠?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후입선출의 원가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선입선출은 매출원가 옛날 금액이니까 제일 적고요. 평균은 이 중간이니까 선입과 후입의 중간 되겠죠. 그죠? 평균을 섞는 거 아니야. 분석을 해보면은 총평균의 매출원가가 크고요. 이동평균의 매출원가가 좀 작다 이거야.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가 부등호죠. 그래서 매출원가 부분만 잘 암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반대니까요. 자, 이때 암기하는 법. 자,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시읒, 이응, 치읒, 히읗. 그죠? 요 순서로 암기하시면 돼요. 매출원가만 부등호가 이렇게 역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재고 부분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